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스키비디바밥! 꼬부기요원,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서 저를 도와주세요! 3, 2, 1! 어, 정장 스키비디 돌렛, 잘 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꼬부기요원! 영상 보시기 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지난화 이야기 스키비디 토일렛들로 정신없는 한가운데 등장한 그리메이스 괴물 거북도사는 도시에서 보라색 액체를 흘리며 쓰러진 스키비디 토일렛을 발견해 수상한 등장을 쫓아 결국 그리메이스와 마주하는데 그리메이스가 변기에 끼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거북도사는 변기를 부숴 도와주고 그리메이스는 그에 대한 보답으로 그리메이스 쉐이크를 건네주는데 불사의 몸인 거북도사가 그리메이스 쉐이크를 먹고도 쓰러지지 않자 그리메이스는 자신의 쉐이크를 먹은 친구들은 하나같이 쓰러졌었다고 하며 감동을 받게 되고 그렇게 순조롭게 그리메이스는 거북도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안전하게 SCP재단 격리시설에 격리되고 그 후 거북도사는 다시 도시로 돌아가 스키비디 토일렛들을 제압하기 위해 돌아다니다 그리메이스 쉐이크의 위험성을 깨닫게 되는데 늦은 밤 어느 도시 아니 뭐야 이 스키비디 토일렛에서 이 녀석도 스키비디 토일렛이라고 불러내는 건가? 스키비디 토일렛이라고 하기에는 변기도 아니고 선풍기 몸이 선풍기인 녀석인데 신기하게 스키비디 토일렛들은 머리가 하나인 반면 이 선풍기 토일렛? 선풍기 스키비디 토일렛 녀석은 머리가 3개군 그렇다면 이 녀석 일반적인 스키비디 토일렛 녀석보다 3배 정도는 더 강력한 건가? 스키비디 밥밥 스피커 녀석 왜 이렇게 말이 많은 거야? 스키비디 밥밥 미안 내가 신기한 걸 봤더니 조금 의심이 많아져서 말이야. 그렇다면 어디 한번 너희 선풍기 스키비디 토일렛 녀석들 얼마나 강력한지 한번 봐보도록 할까? 변기 카트 공격! 스키비디 밥밥 스키비디 밥밥 선풍기 공격 스키비디 밥밥 아니 이 녀석들 역시 머리가 세계라 그런지 상대하기 까다롭군. 스키비디 밥밥 핸들 공격 스키비디 밥밥 저 녀석 강력하군. 이거 아마타면 저 선풍기 토일렛 녀석들한테 제압당할 뻔했군. 확실히 저 녀석들 일반적인 스키비디 토일렛 때보다 강력해. 좋았어 그러면 이제 어디 한번 또 다른 변기 녀석들을 제압하러 돌아다녀 볼까나. 좋았어. 어라 아니 조금 전에 선풍기 스키비디 토일렛에 이어서 이번에는 하늘을 날 수 있는 변이 헬리콥터 스키비디 토일렛 스키비디 밥밥 변이 헬리콥터 스키비디 토일렛 녀석인데 저 변이 헬리콥터 스키비디 토일렛 녀석은 하늘을 날아가면서 상대하기 까다로운 것도 있지만 변기에 달린 머신건과 미사일을 발사하는 로켓런처까지 써가지고 더욱더 까다로운 스키비디 토일렛 녀석이지. 그래도 지금 저 녀석 혼자 있으니 충분히 제압할 만해. 좋아 변이 헬리콥터 스키비디 토일렛 어디 한번 덤벼보라고. 스키비디 밥밥 변기 카트 불확실 스키비디 밥밥 런처 공격 연속 머신건 공격 스키비디 밥밥 스키비디 밥밥 역시 변이 헬리콥터 스키비디 토일렛에서 공격하기 쉽지 않군. 스키비디 밥밥 스키비디 밥밥 이 스피커 녀석 나를 쉽게 공격하지 못하는 건가. 스키비디 밥밥 스키비디 밥밥 그렇다면 도망치면서 이 녀석을 공격해야지. 스키비디 밥밥밥 아니 이 녀석 이렇게 도망치면서 공격하다니. 스키비디 밥밥 뭐야 저 스피커 녀석 일반적인 스피커 녀석들보다 확실히 제압하기 까다로웠어. 아무래도 저 녀석이 변기를 타고 있어서 그런 거겠지. 스키비디 밥밥 아니 역시 조금 전에 전투에서 체력이 빠진 것도 있지만 역시 상성 저렇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녀석과 나는 상성이 잘 맞지 않는 것 같군. 좋았어 그러면 어디 한번 저 스피커 녀석을 확실하게 제압해볼까. 위거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네요. 지금 무슨 상황인지 대충 파악해봤는데 스키비디 토일렛 당신들 이 공간에 넘어오면서 매우 강력해진 것 같군요. 원래 저런 스키비디 토일렛들은 없었는데 말입니다. 스피커맨 당신은 이거 그래도 제가 늦지 않게 잘 도착한 것 같군요. 잠시만 거기서 체력을 회복하고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시작해볼까요? 스큐비디 밥밥! 뭐래? 아니 뭐지? 갑자기 조금씩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스큐비디 밥밥! 아니 언제 내 앞으로! 스큐비디 밥밥! 틱톡! 틱톡! 스큐비디 밥밥! 스큐비디 바보. 이상한 스큐비디 토일렛을 처리하는데 성공했군요. 틱톡 틱톡. 자, 스피커맨. 그러면 지금 정확히 이 공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저한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클락맨. 그렇게 클락맨은 스큐비디 토일렛 사태에 대해서 알게 되고. 알겠습니다. 이거 제 생각보다 더욱더 큰일이 벌어지고 있었군요. 그렇다면 앞으로 저희 클락맨들도 스큐비디 토일렛, 스큐비디 토일렛들을 이 공간에서 소탕하기 위해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야? 갑자기 완전 빠르게 사라졌잖아? 이거 여기 골목에도 스큐비디 토일렛들이 아주 많이 있네요. 그러면 어디 한번 스큐비디 토일렛들. 시간 아까우니까 한꺼번에 모두 덤비시라고요. 스큐비디 밥밥? 아니 뭐야 전속 밥밥. 지금까지 카메라 머리 밥밥. 카메라 머리도 봤고 스피커 머리도 봤고 TV 머리도 봤는데 이번에는 시계 머리인 거야. 스큐비디 밥밥. 좋았어, 저 녀석을 공격해. 스큐비디 밥밥! 아니 뭐지? 조금 전에 내가 뽁뽁 준 것 같았는데... 아닌가... 스큐비디 밥밥... 틱톡! 틱톡! 스큐비디 토일렛들이 도대체 얼마나 많이 있는 거죠? 스큐비디 밥밥! 스큐비디 밥밥! 뭐야, 내가 너무 빨라서 저 녀석을 지나쳤군! 스큐비디 밥밥! 아니 이번에도 조금 일반적인 스큐비디 토일렛들이랑은 다른 녀석이네요. 그런데 저 녀석 속도가 매우 빨라 보이는데. 스큐비디 밥밥, 속도가 매우 빠르다. 그래, 정확히 파악했군. 스큐비디 밥밥, 나의 빠른 이동 속도로 너를 제압해 주도록 하지. 이거 아무리 빨라도 저한테는 안 될 텐데 말이죠. 건방진 스큐비디 토일렛, 당신도 제가 제압해 주도록 하죠. 틱톡 틱톡. 스큐비디 밥밥? 스큐비디 밥밥. 당신 느려요. 이거 시간을 조금 느리게 가게 해도 저 스큐비디 토일렛은 그래도 꽤나 빠른 편이군요. 틱톡 틱. 그렇게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클락맨들도 스큐비디 토일렛 소탕을 시작하는데. 영상 시청해줘서 고마워요.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